인컴프리헨션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정구문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파트고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보시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공전무에 오셔서 기초영어 학습란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철저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핵심적인 것들을 잘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이제는 나머지 것들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좀 자세히 해드렸고 뒷부분은 반복되는 것들은 좀 생략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어쨌든 파트 1의 기본 영어 독해의 마지막 주의해야 할 부정구문, 그 안에 부정적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A번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1번 가겠습니다. They never meet without quarreling. 이때는 1번이 never라고 나왔습니다만 항상 never뿐이 아니라 not, hardly, seldom 이런 부정어가 나오고 또는 부정주어가 나오고 no one, no man 이런 부정주어 나오고 a 그리고 이렇게 without이나 또는 but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b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a 하기만 하면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비하다. 그래서 강한 긍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죠. 여기에 부정과 여기에 부정적 개념이 강한 긍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다툰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he does not becau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not because 그냥 이건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a but because b 이러면 a 때문이 아니라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이렇게 because가 없으면 a가 아니라 b다란 뜻이지만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그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can't 투죠. 세 번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can't 하고 그 다음에 뒤에 to가 나오면 too much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enough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여기를 아무리 뭐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can't too, can't too much, can't enough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아무리 보물처럼 여겨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번의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impossible without은 저 1번 동그라미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1번 happiness too seldom found in the present. 자,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에는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seldom이라는 것이 좀처럼 뭐뭐 않다라는 뜻의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They tend to experience little or no decline. Little or no decline의 밑줄 그시고 자, 그들은 경험하는 성향이 있다.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거의 감소, decline. In mental capability 그러면 그들은 정신적인 능력에 있어서 거의 감소가 없거나 완전히 감소가 거의 없는 경험을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뜻이니까 정신적 능력이 거의 퇴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far from은 뭐뭐 하기는 커녕 결코 뭐뭐 아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기쁘기는 커녕 그를 만나서 기쁘기는 커녕 로우스는 거의 화가 나 보였다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란 뜻입니다. 한국은 치명적인 질병이 free of 하면 뭐뭐시 없는 이란 뜻이죠.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치명적 질병이 없는 상태로 남았다. 그래서 free of는 뭐뭐시 없는. 다섯 번째 갑니다. to부정사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는 뜻이죠. 로봇은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몸이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투투부 정사도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여섯 번째, The worlds of contemporary art and music. 자, 현시대의 미술과 예술, 음악의 세계들은 fail to 부정사는 뭐뭐하는데 실패하다는 뜻도 있고 결코 뭐뭐하지 못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품을 결코 제공해주지 못해왔다. 인간의 업적을 반영해주는 작품. 그래서 fail to 부정사는 결코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의 부정적 개념. 그래서 A번의 1, 2, 3번, B번의 1번부터 6번까지 그런 것들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A, B번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공정부 카페에 반드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9쪽에 상단부 보겠습니다. We are not always에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이죠. 우리들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역시 a work environment는 작업 환경을 가리켜요. 즉 소음 공해가 없는 free of는 없는 소음 공해가 없는 작업 환경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부분 부정의 not always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free of 무엇이 없는 이런 걸 보세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nothing 아무것도 나에게 대디아를 확신시킬 수는 없다는 뜻이니까 나는 전혀 대디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 확신할 수 없다. 그가 내 to my nose at all 그 사람이 pay attention to라는 것은 pay attention to 뭔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조금이라도 나의 코에 그 남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지 나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내가 코 성형 수술, 그죠?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고 왔는데 모른다 이거야. 그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애돌은 나대돌이면 전혀 뭐뭐 않다는 뜻인데 긍정에 쓰이면 조금이라도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can't to 우리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침이 없다. 친구를 선택할 때. 네 번째 거기 나오는 until we lose it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4번도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Not until 자 그러면 뭐뭐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Not until이 합쳐져도 마찬가지고 until이의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는 뜻이에요. 가봅시다. 자 until이야 우리가 그것이 뭐냐 The importance of health 건강의 중요성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5번은 네버 동그라미 위다웃 동그라미 내가 이 사진을 보기만 하면 반드시 내 어머니가 떠오른다. 자 여섯 번째는요 It wasn't long before 이것은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는 뜻입니다. It wasn't long before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 머지않아서 사장님이 알아차렸다. 곧 고객들이 그의 가게로 들어와서 즉시 물건도 어떤 것도 사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정리합시다. 5번은 It will not be long before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구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보고 기초니까 마음 편하게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만 확실히 닦거나 봐요. 그 위에 있는 응용은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머지않아서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It was not long before는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는 뜻이에요.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머지않아서 곧 뭐뭐 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보시면 It was not long before 머지않아서 사장님이 알아차렸다 것 고객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어떤 것도 사지 않고 즉각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자 적용하기도 앞에서 배운 것 그대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부정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부분부정 아까 not always 했는데요. 부분부정은 또 합니다. 여기 not이고 전체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개념 그러면 이런 뜻이지 항상 always all together 완전히 또는 every all 그죠? necessarily 이런 말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전부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 공부하면서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1번 봅시다. 그녀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Not necessarily. 2번. 모든 사람이 공손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신사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Every not, all not. 그죠? 항상 또 들어가 있죠. 좀처럼 나는 그녀를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그때 이후로 할 때 then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비교급 then이 아니라 then이라고 쓰셔야 돼요. then. 그때 since then 을 쓰셔야 돼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an이 아니라 then. 그때 이후로 이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seldom have I met h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녀를 좀처럼 만난 적이 없다. 자 부정의미의 seldom. 자 그 다음에 B번 해보시고요. 문법 보겠습니다. 문법 갑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if you 주절에 would give would would have past죠. would gave past가 아니라 would have past.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조건절도 had worked. 만약에 당신이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당신은 당신의 시험에 합격했었을 텐데 would have passed have로 바꾸시고 gave를 자 엘레나는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늦게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그녀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가 지난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라면 지난밤에 대한 것을 가정하니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죠.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지 had gone. 자, 3번 학생들의 기대치가 교실에서 타이완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기대치는 바로 미국에서의 그러한 학생들의 기대치와 다르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expectations 복수니까 단수일 때는 des로 받고 복수일 때는 도지로 받는다. 도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시도하였습니다. 그 와인을 시음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죠? 또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이 뜻이죠. 내가 그 와인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자 한번 또 먹어봅시다. 다른 거 한 잔 먹어봅시다. 그러면 그 와인 말고 또 다른 하나 another가 되겠죠. other가 아니라 another. 다섯 번째 each and every one입니다. one이 아니라 every one 죄송해요. every one이 아니고 every one each and every one of the flowers 그 꽃들의 각각과 꽃들 모두가 라고 되어 있는데 each는 하나고요 everyone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꽃들 각각은 그 자체의 컬러와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꽃들의 모든 것은 자체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단수로 들어가요. every가 항상 들어가면 단수고 each가 들어가고 any 들어가도 항상 단수. 따라서 has, each, own 컬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들의 각각이니까 그 꽃마다 단수, 꽃 하나마다 색깔 냄새가 다르잖아. 그런 것은 has, each. 여섯 번째, 자, not everyone과 anyone인데 any란 말이 not이 들어가면 어떠한 사람도 올바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날씬한 모습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날씬한 모습을 위해서 올바른 거 먹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정에 not anyone을 쓰면 안 되고 부분 부정 not everyone. not everyone. 자, 모든 사람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ot everyone.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6번이라고 보고 7번은 The Last Man to 부정사 어떻게 번역한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 지금 기본 영어 공부하시면서 최소한 다섯 번은 보셨을 거예요. 결코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 결코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는 결코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교 구문이죠. 비교라는 것은 여러분 형용사 부사가 가지는 것이고요. 단수일 때는 대수로 받고 복수는 도지로 받고 이런 것들을 참가해서 보겠습니다. A번의 1번은 Mike began to feel more and more mutual. 2번은요, You will have to wait not less than, not less than, 밑줄 그시면. 자, 1번은 더더욱 그에 대해서 질투심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더욱 이란 뜻이고. 2번 같은 경우에, not less than 같은 경우는요, 기껏해야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기껏해야 2주만을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not less than, 기껏? 아니죠. not less than은 적어도 이런 뜻이죠. 적어도 당신은 적어도 2주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not more than이 기껏해야 하고요. no more than은 단지고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not more than은 기껏해야, at the best나 most, 기껏해야. 얘는 단지, 요거는 기껏해야. 그 다음에 no more, no less than은 만큼, no less than은 만큼, 뭐뭐만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not less than은 역시 마찬가지로 at the least, 적어도. 그래서 지금 적어도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어대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놀랬을 때만큼은 레스대는 적어도 낫을 붙인다. 그래서 3번은, 2번은 당신은 적어도 2주는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3번에 더 무어 미출, 컴마 더 스트롱거에 미출. 더 비주동, 더 비주동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더, 그들이 더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그들은 실제로 더 강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네 번째는요, more than이 끝에 있습니다. When you, 당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nothing more than, 단지, nothing more than, 단지, 이런 뜻입니다. nothing more than은 단지 순수한 습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nothing more than은 단지고요. anything,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단지 순수한 버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컨트리뷰션, 기여도가, 헌신이 3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더 높은 고등교육의 꿈, 그래서 뭐가 되는 뭐뭐 이상. 자, 7번 가겠습니다. Considering이 접속사로서 뭐뭇을 고려하면, 당신의 목표 설정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특화시켜서 하라. 당신의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라면 가능한 정확하게 특정화시키라는 거죠. 막연하게 나는 뭐 할 거야가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specific, 구체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한 만큼 구체화시켜라. 8번은 그들이 더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진다. 중복됐죠? 하지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less and less는 덜이란 뜻이죠. 더 덜, 덜 기대하게 된다, 의지한다. 10번에 on the earth,
지구 위에는 모든 것이 six times as is는 여섯 배나 무거운 six times가 배수사인데 as is 앞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모든 것은 달에서 모두 달에서의 달 위에서에 비해서 여섯 배나 무겁다. 자, 11번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not so much as b.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not so much as b. A가 A라기보다는 오히려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이다 B하다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심오한 지식이라기보다는 빠른 정보이다. 12번째 자 greater than better than 뭐뭐보다 더 위대한 더 좋은이란 뜻이죠. 자 나는 어떠한 것도 우정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부정주어 비교급 때는 최상급이란 의미예요. 부정주어 동사 비교급 된을 쓰거나 또는 부정주어 동사 as나 so as를 쓰게 되면 이것이 여기 있는 게 가장 좋다는 넘버 원 그죠? 이게 1등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면 나는 어떠한 것도 우정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 우정이야말로 최고의 위대함과 좋은 것이다. 자, 적용하기 같이 해보시고요. 자, 8번 문장 안에 특정 어구를 강조하는 강조구문. 그쵸? A번에서는 Watching too much TV often does have negative effects on youngster. Does have에 밑을 쳐요. Have란 동사를 강조할 때 두 동사를 일반 동사 앞에 두 동사를 써서 do, does, did로 강조하죠. Have 앞에 does. 2번에는 it was 동그라미 저 뒤에 that 동그라미. 그래서 when I sat in tears on the bathroom floor. 그 왼절이 it was that 사이에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 was that을 없애고 해석하면 David Rain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목욕탕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였다. 그죠? 창피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왼절이 it was that 프레임 안에 강조된 겁니다. 세 번째는 in the world가 세상에서란 뜻이 아니라 도대체가 이런 뜻이죠. 도대체가 당신은 어디에서 그 작은 곤충을 찾아냈는가. 도대체가. 그래서 1번은 두 동사로 강조하는 거, 2번은 it was that 사이에 강조하는 거, 3번은 in the world, whatever, whatsoever 등등으로 강조하는 것. 자, B번 해보시고요. 62쪽 주어와 동사의 도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어라는 게 뭐예요? 그쵸? 주저를 이끄는 대상이고 대장이잖아. 근데 걔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주어 전에 부정부사나 이런 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 뒤로 물러나는 현상, 이게 도치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나비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So did others. 앞에 긍정문 받아서 역시는 So 동사 주어. 이번에 not only 동그라미 치고 Did we lose 밑줄 쳐요.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not only라는 부정부사가 나오니까 did하고 lose 사이에 we가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래서 were nearly killed죠. K-I 하나 빼야 되겠네요. killed에 I 대신에 L을 넣어야죠. K-I-L-L-E-D. 자, killed, I를 L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near my house라는 부 전명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니까 동사 아와 주어 two big bakeries가 도치된 겁니다. 내 집 근처에는 두 개의 커다란 베이커리가 있다. run은 과거분사로서 베이커리스와 run 사이에 which are가 생략이 돼 있어 나의 절친에 의해서 운영되는 베이커리 베이커리스 which are ru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래서 앞에 부사부사구가 나온다든지 부정부사구가 나온다든지
뭐 또 내지는 역시 표현에 소라든지 니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사주어로 도치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비번의 1번은요 네모 안에 해보시고요. 네모 안에 네버 때문에 도치됐죠. 헤드시 드림드로 1번은 대어구문, 히어구문은 동사주어가 도치되죠. 따라서 아는 동사 Only a few enlightened people 몇몇의 단지 계몽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사주어 도치. 2번도 among those people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가 전명구가 A번에 3번처럼 나오니까 was가 동사, amen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3번은 no longer란 부정부사구가 나오니까 were라는 동사와 the sure's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4번은 very great라는 부어가 비동사보다 먼저 나오니까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있는 주어가 비동사 뒤로서 her sorrow가 주어가 되는 거죠. very great는 부어고 이렇게 도치구문 시키는 겁니다. 도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많은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자, 10번 문장의 일부가 생략되는 생략구문이죠. 예, 연습해보기 A번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야 되는데 등이 접속사 뒤에 반복된다거나 또는 대동사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People do not eat as much fresh vegetables and fruits as인데 as many as에 밑줄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먹지 않는다. 그들이 과거에 먹었었던 것만큼 그죠? 채소나 뭐 과일 먹기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이 거의 그죠? 뱃돼지를 채우고 있지. 죄송해요. 욕 좀 했어요. 뱃돼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As they used to eat인데 used to eat가 근데 eat라고 앞에 eat를 또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used to까지만 쓰면 to 다음에 같은 말이 반복되더라도 to 부정사의 to가 뒤에 나머지 것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대부정사라는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죠. to eat에 eat 생략하고 to는 반드시 쓴다. 두 번째, they are not encouraged to express their ideas unless they are asked인데 자, 주절에 they are와 unless가 이끄는 절속에 they are가 같으니까 이때는 they are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에 unless asked만 쓰면 된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권장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질문을 받지 않는 한 그래서 they are가 생략된다. 세 번째, 태양은 반짝반짝 낮 시간에 빛을 냅니다. 그리고 달은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밤에. 낮밤은 다르니까 생략할 수 없는데 shines라는 일반 동사가 and 뒤에 또 shines 하면 그렇죠?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shines는 does라는 말로 does, does로 쓰시면 돼요. 자, B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동일한 구조로 써야 하는 병렬 구조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 했으니까 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These may be about going to school and or but to be가 아니라 going에 걸려서 being part of a family being part of a family 자 이것들은 학교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about의 going과 or의 being이 돼야 돼요. to be,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about 뒤에는 동명사 써야 되니까 to be 대신에 being. 두 번째는 swimming and to ride가 아니라 swimming and riding 하든지 to swim and to ride 하든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ro-Magnon man, a human being. Cro-Magnon인은 인간으로서 3만 5천 년 전에 살았으며 대략 6피트의 키와 그리고 역시 고든 그러한 곧게 섰으며 라고 해서 was, stood 동사 and with가 아니고 with 전치사가 아니라 had, have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돼요. was, stood and had 아시겠죠? 이 머리 had 말고 가지다의 과거형 had. 네 번째 갑니다. She took a course in nursing and becoming superintendent of a London hospital. 그녀는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죠? 바로 nursing 그러면 이것이 간호하고 그죠 superintendent는 수간호사를 가리켜요. 런던 병원의 수간호사가 되는 것 그죠?
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nursing becoming이 아니라 투쿨한 동사가 and 뒤에 걸리는 거예요. 그녀는 간호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수간호사가 되었다. 그래서 becoming은 투쿠에 걸려서 became 과거형으로 바꾼다. 5번에 both pigs and hogs죠. 돼지와 큰 수태지를 hogs라고 하는데 우어 자리에 both a and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요. visiting a farm, 농장을 방문하는 것은 훨씬 더 교육적이다. than이라고 돼 있어. 거기에 모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than 동그라미 치고 앞에가 visiting이란 동명사로 들어가면 than 뒤에도 looking 들어가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틀릴 수 있습니다. 7번에 게다가 스포츠를 하는 것은 can, n자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can be a good way가 되겠네요. 자, keeping healthy, 건강을 유지하고 getting exercise, 운동을 하고 and relaxing 그래야죠. relaxing, 그죠? 그래서 keeping, getting, and relaxing. 스트레스로부터 이완되어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하는 게 그렇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농장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음식의 양에 있어서도 그래서 in size, in farmland, and in the amount. 전치사 in 우습게 보면 안 돼. 8번 예상. 8번은 좀 우리가 참 낯설죠? 그죠?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치사를 병치로 쓰셔야 됩니다. In size, in farmland, and in the amount. 대절로 can be grown 이하가 형용사절. 9번 보겠습니다. The animals must either A or B. And가 아니고 or 써야 되겠죠? 동물들은 이주해야만 하거나 그저 사라져 가야만 합니다. Either A or B. 아니면 both A and B. 그죠? 이렇게 쓰든지요. 10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는 나의 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 만년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돌려놓지 않아서 제자리에. 그리고 나서 나는 알았어요. 그것이 내 서류 가방 바닥에 있음을. 그죠? 딸만 잡았죠? 그런데 중간에 and 다음에 return it이라는 말이 using에 걸리는 거거든요. 어? 소리쳤다에 걸리는 게 아니라 만년필을 사용하고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딸에게 yield at 했다는 거야. 그래서 using에 걸리면 and 뒤에 return이 아니라 returning이라고 하고 not returning 해야 되죠. 그죠? 모든 준동사는 그것이 투부정사의 to가 됐든 분사의 having이 됐든 being이 됐든 어쨌든 이 요거 앞쪽에다가 not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eturning not이 아니라 not returning it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만년필을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for에 걸리는 거니까 거기에 for 다음에 using이 returning으로 가시고 it 다음에 not은 앞으로 나와야 된다. 11번 It might be fixed up. 그것은 고정되어질 수도 있으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근데 and 뒤에 동사 원형이 기부인데 앞에 동사 원형 be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fixed up, 고쳐지고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might be가 기부 앞에 생략은 될 수 있지만 기분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it might be fixed up. 그것을 수리할 수도 있으며 it might be given. 제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기분으로 fixed에 맞춰서 고친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어요.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연습해보기. 다음에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자, 1번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대학에 가도록 하셨으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셨으며 내 대학원 학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병렬 구조 Go back to Korea, go back to college, study hard, and attain my master's degree. 그래서 made라는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go back to college A, study hard에 B, attain my master's degree에 C 이렇게 걸리면 되겠습니다. 병치구조 재미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런 문장구조가 작게 쉬워집니다. 두 번째, This policy is not 한번 지우시고 자 이렇게
This policy is not to help the employers, but not is not the is not 한번 지우세요. Sorry about it. Is not the to help the employers 밑줄 쳐야죠. But the to provide 밑줄 쳐야죠. 그렇죠? Not a but be 할 때 A 자리에 to 부정사, B 자리에 to 부정사 병치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용된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니, 고용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정책이 사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고용된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3번에 to answer 밑줄 as vital as의 to answer 밑줄 그죠? as vital as는 뭐만큼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빠르게 대답하는 것만큼 역시 중요하다. 그렇죠? 퀴즈 대회 같으면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니까 역시 두 개 다 동등 비교의 개념. 자, B번은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문법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1번 It was 동그라미 10 times 뒤에 무어 as 무어 밑줄 as 밑줄 안 되죠? as as나 무어 then이나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고 배수사는 잘 썼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10배나 더 어려웠다.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에 만큼의 10배도 어려웠다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10배는 더 어려웠다. 따라서 뒤에 as를 then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두 번째, 더 모어 주어 동사인데 더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더 많은 쓸모없는 물건을 구매한다. 이때도 더 모어 he buys useless thing이 아니라 money가 앞으로 나와듯이 things가 앞으로 나오려니까 useless도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더 모어 money he makes, 더 모어 useless things he buys. 돈을 더 벌면 벌수록 더 쓸모없는 걸 더 산다.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근데 비교급이 형용사 수식하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결국은 더 명사까지 다 앞으로 나오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it is the heart that. 자, it is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그런데 여기서는 that 다음에 make를 makes로 고쳐야 됩니다. 왜? it 비동사 대절 속에 강조되어지는 the heart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럼 대절 속에 주어를 고스란히 끌고 왔으면 the heart makes a man rich란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슴이란 말이야, 마음이죠. 따라서 makes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뭐뭐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가 인격에 따라서 부유해지는 것이지 그가 가진 것에 따라서가 아니랍니다. 아닌 것 같아, 그죠? 가져야 인격도 있어지는데 없으면 뭐해? 그죠? 수염만 만지고 있을 수는 없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거 바꿀게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what he has, not what he is. 맞아 죽겠다 또.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not, n자 대문자로 고쳐주시고요. not until. 자, 마찬가지죠. not until의 n자가 until을 끌고 왔지만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란 뜻이고 이 not until 구문도 여러분 명확하게 지금 기억해요. 시험에 꼭 나와. 부정적 의미의 구문이야.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였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not until이 문두에 나오면 주절은 도치가 돼야 돼. 가볼게요. Not until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alternative system grew large enough to hold many prisoners at one time인데 거기에 revolutionary까지 after가 산업혁명 이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the alternative system과 grew가 주어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틀렸어요. did 주어 grow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도치가 되려면 주절이 도치가 된 주절이 시험에 나올 거 딱 마지막으로 not until이나 이게 이제 접속사도 되고 이게 전치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after하고 지금 명사구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어 동사도 들어갈 수 있고 절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주절이 나오는데 이 주절이 도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동사면 이렇게 have pp면 이렇게
일반 동사면 이렇게 이게 도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쓴다. 그죠? 그래서 그루란 말이 과거니까 그로우 그루 그로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did the alternative system grow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주절이 도치되어진다. 확실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안적 시스템이 그죠? 성장하게 되었다. 충분히 많이 크게 어떻게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지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다랗게 대안적 시스템이 성장하였다. 다섯 번째 갑니다. American students are encouraged. 미국의 학생들은 권장받고 격려받습니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to ask 뒤에 express 그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and are thought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질문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그 다음에 think for themselves are thought가 아니라 think, to ask, to express and to think 그러니까 express의 to를 생각했으니까 and 뒤에도 원형을 써서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로봇은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인간은 스스로 think for themselves. 오케이. 그래서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반드시 제가 얘기하지만 뒤에 있는 것 예문 하나하나 해주고 자세하게 해서 50강, 60강 가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28강 정도나 30강 정도 원래 예상을 했던 겁니다.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기초, 기초 이것을 단단히 하시고 기본 교재에 올라와서 좀 더 늘리고 그거를 늘린 것을 이제는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공부까지 하고 나면 이제 바통은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잘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많은 실패와 실수가 결국은 합격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실수해야 되고 많이 질문해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공전무의 수업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초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어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 가지 오타가 좀 많았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급하게 출시하다 보니까 잡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그것도 이제 수정을 해서 여러분 올려줄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합격해서 반드시 합격 수기를 공전무에 올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늘 뒤에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길까지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